후임이 꾸민 소름 돋는 계획. 끌레영님이 올려주신 사랑살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전 09년도 2월 3일 군번으로 후방의 해안경비를 주로 하는 작은 대대의 박격포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계급은 일병 꺾였을 때 제 밑으로 후임 두 명이 위로 선임이 세 병장 세 명뿐이었는데 아 진짜 되게 작은 곳이네.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다지 친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만나고 불알까지 내어줄 정도로 반가워 친해졌던 마투임 진철이. 나름 덩치가 있던 저보다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생긴 거랑 다르게 목소리가 연약했던 별칭 소녀. 같은 날 입대하고 같은 곳에 배치받고 같은 침상에서 2년간 같이 살아온 자칭 부부 병장 둘. 같은 침상? 그리고 전역 두 달 남은 제 맞선임. 전역이 두 달 남은 맞선임? 뭐야? 아니 자기가 일곡인데 전역이 왜 두 달 남은 맞선임이 뭐야? 그 부부 병장이 있는데. 본래 제 맞선임과 저 사이에 네 명의 다른 선임들이 있었는데 입대 전 저질렀던 사기 사건 혐의 때문에 사라진 일병. 입영소 근무 중에 심심하다고 불장난하다가 부대 옆 논두렁 전체 다 불질러버린 상병. 닭장 만든다고 톱질하다가 자기 무릎하고 허벅지 톱질하고 의가사 의병 전에 제대한 본래 맞선임. 1,2병들 돈 훔치고 그걸 신고했다고 보복성 폭행까지 했던 병장까지. 군대 부조리의 집합체였네. 그렇게 일병 꺾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고 일병이 꺾이고 분대장 교육을 받고 왔다. 저에게 새로운 신병이 오는데 오늘 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생긴 건 키가 좀 큰 크리링이었는데 코가 없었나요? 무슨 재미난 녀석이 들어왔냐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큰 착오를 범하고 맙니다. 3주차의 첫날 점심 먹고 난 후 제초 작업이 있어서 후임들 불러 모았는데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야 크리링! 야 이거 어딨냐? 야 뭐하냐 크리링!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던 녀석은 홀로 PX에서 왕뚜껑에 슈넬치킨을 한입 가득 물어든 채 우리와 마주했습니다. 0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군대가 아니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 제가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점심을 조금만 먹었더니 배고파서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어? 야 한입 드시지 말입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는 계속 되묻기 반복이었고 소녀에게 상황을 듣고 달려온 제 맞선님은 그 상황을 보고 이 미친 땡기가 돌았나 라고 소리치면서 말릴 새도 없이 당당히 먹던 크리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발로 차면 안 되지. 그렇다고 사람 밥 좀 먹을 수도 있지. X놈이네 이것도. 그렇게 넘어진 크리링을 덤벼들진 않았지만 욕을 하기 시작했고 상당히 소란스러워진 PX에 지나가던 소대장이 이를 보시고 중대장실에 두 명 끌려가는 제 맞선님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야 이씨 저녁 두 달 남은 맞선님이었는데 맞선님마저 사라졌네. 당시 사단장 명령으로 군내 폭력 행위에 대한 건 잘했던 못했던 무조건 가장 큰 질책을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 저녁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맞선님은 그렇게 떠났죠. 이때부터 크리링에 대한 반감이 모두 싹트기 시작했고 중대장은 우리들에게 관심병사로서 관리하라며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약간 흐른 뒤 크리링이 신병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박 4일 휴가 중 마지막 날 시간이 오후 7시가 되었지만 이놈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중대장님이 직접 크리링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고 일하고 계시던 크리링의 아버지가 집으로 가서 크리링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중대장이 호통에 듣고 크리링은 아주 당연하다듯이 3박 4일이니까 오늘까지 쉬고 내일 복귀하는 거지 말입니다. 3박 4일 휴가면 오늘까지 쉬고 내일 복귀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중대장님 이 새끼 어떡합니까? 이거 뭐 이딴 놈이 다 있습니까? 중대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수학이 넘어있는 크리링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귀해라. 탈영병으로 잡히기 전에 자정전에 복귀해라. 아니 오늘까지 쉬는 날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 이제 너무하십니다. 사단 내에서도 인정하는 성인군자라서 중대장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지? 아버님 크리링 저거 탈영병대에서 잡혀가는 거 싫으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곳으로 데려오세요. 자정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11시가 넘어서 온 크리링. 아버지가 중대장의 통보를 받고 억지로 데려온 것을 아 저거 다 구라라고 작업 많으니까 나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버팅기다가 자신도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걸 뒤늦게 느꼈는지 한참 지나 온 것입니다. 그나마 당직사령이 중대장이어서 대대 내에서 쉬쉬하면서 묻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엿같은 일들이 판을 치고 따뜻한 봄이 지나고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여름 초입의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당시 오침을 하고 있던 저는 주임원사의 욕설 섞인 호통에 잠을 깼습니다. 비몽사몽하던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밖에 대대장이 악지르고 있는 소리도 들리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리고 간부들의 욕 섞인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멍때리고 있던 저를 주임원사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중대장이 끌고 가듯이 주임원사실로 절 데려갔습니다. 야 진철아 뭐야 뭔데 왜 그러고 있어? 흐아 죄송합니다. 다그쳐도 울기만 하는 진철인을 뒤로 하고 크리링을 바라봤습니다. 크리링 앞에 놓여있던 끈더미. 야 크리링 너 이거 뭐야 이거 주워다 뭐했어 이게.
무언가를 눈치채고 다급하게 클리닝에 몸을 보려는 순간 중대장이 소리 지르며 저를 발로 가둬쳤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넌 이제 넌 뒤질 줄 알아 넌.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이었지만 이 정신나간 클리닝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자신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크나큰 불만을 품고 위험한 일을 계획했는데 바로 그것은 쇼였죠. 그것을 본 주임원사는 당연히 놀랐고 누구라도 그 사태를 목격하면 똑같이 놀랐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 진철이와 제가 그렇게 죽일 듯이 괴롭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죽인다고 협박하니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붙잡혀서 사단 헌병대로 가서 5일 동안 제대로 잠도 식사도 못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리닝도 나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중에 클리닝의 증언이 번복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결국 본인 입으로 쇼라는 게 밝혀졌고 저는 그렇게 수사관의 함정 지문에도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다시 대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날 제가 그곳에 있을 공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결국 사단 내 다른 대대로 전출각이 되었고 와... 진짜 군생활 이게 개꼬였구나. 전출을 온 곳은 똑같은 해안경비를 주로 하는 대대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 시내 버스로 30분이면 올 수 있는 대대였죠. 이후 크리링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시 예비군 4년차 동원훈련 가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서 징역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끝. 사실 마지막 부분에 크리링 덕분에 대대를 옮겼는데 집에서 30분 거리인 데로 간 거는 크리링의 보은이 아니었을까. 은혜 갚은 크리링. 군대 이 뭐 이런 얘기들이 부대 한 명씩 있어요. 딱 봐도 쇼인 게 보여. 이게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군생활 좀 하고 나면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 한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거짓말한다고 해봐요. 눈앞에서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랬는데 안 했어 막 이러고 있으면 딱 봐도 거짓말인 거 보이지. 한 상병 병장급 되면 한 2등병이 뻥카치는 거 다 보여요. 2등병 새끼가 막 산속에 들어가갖고 쳐 자다오고 막 이런 그런 눈 팅팅 부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빌비재해요. 왜냐 우리가 이미 해봤던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뒤에 가서 막 담배 한 대 피고 쉬도 왔는데 어? 주임원사님께서 작업 지시하려고 하셔서 불러셔가지고 갔다 왔어. 주임원사님 여기 계시는데 옆에서 주임원사 땅 파고 있어. 주임원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로 걸려. 구라치면 안 돼. 군대에선 내가 조금 적어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거짓말하면 일이 진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능청스럽게 넘어가고 막 이런 그냥 어느 정도 막 조금 막 이런 거는 괜찮아. 뭐 만약에 개원이어가지고 막 근무 표 이렇게 빼주고 이러는데 야! 아씨! 나 근무 왜 말본이야? 왜 말 전번이야? 아 죄송합니다. 중대장님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뻥이야. 왜 그런지 알아? 말번초에 있는 선임이 PX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여서 그 선임을 말번초로 빼준 거. 우리나라의 로비가 불법이야? 안 걸리면 합법이야. 로비 졸라 많아. 인사계 그쪽 그 근무 짜고 이런 애들한테 로비 오져요. 그런 소소한 거짓말. 그런 거는 뭐 묵인하고 넘어갈 만해. 그런 거는 뭐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막 대도 안 되는 개센 거짓말 있지. 너 탄피 어째서? 모르겠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고 막 이런 경우 이 개 같은 거 죽여야 돼. 너 우상탄 왜 이상무가 아니라 왜 좌상탄 이상무야? 뭔 개짓이야? 너 핫탄 하나 어디 갔어? 이러면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방탄 끈 안에 막 묶여있고 막 이러면은 대가리 그냥 총 구루 갖다가 존나 세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링 같은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회적 시스템에 노출이 한 번도 안 됐던 환경에서 자라왔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그런 거를 배제하고 살면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서 군대에 온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진짜 한 1년에 한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도 군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조직사회에서 조직에서 벗어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애들. 그렇다고 해서 또 부대 내에서 그런 사람을 그 왕따시키듯이 또 완전히 배려하고 이렇게 저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외로워져요. 자기가 자유롭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잊혀지고 유령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개념이 없는 거야. 그 조직사회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먹어. 이렇게 하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하려고 그래야지 그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이러면 큰일 나요. 나중에 결국에는 누군가 몇 명이든 한 명이든 걔한테 계속 해코지하고 계속 이상한 짓 하다가 큰 사고나. 진짜 큰 사고나. 말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많이 맨 처음에 좀 품으려고 하고 그래갖고 같이 붙고 그래 붙어있고 그래야지. 여튼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써랑설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크리링의 보은.